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2회 국회 정기회 제 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 52조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김도읍 의원 등 6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의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두분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두분 간사님한테 오늘 이 회의가 이제 6분의 위원님들이 소집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이 전체 위원들께 충분히 알릴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어제 밤늦 늦게 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이 위원회 회의를 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분 간사님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 회의가 소집되고 또 출석시킬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이 또그 충분히 숙지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산회를 할까 합니다. 네네, 김도우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 정수의 4분의 1이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요구를 하면 국회법상 반드시 개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 운운하시는 것은 국회법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간사가 위원장실에서 앉아 있을 때 백혜련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 통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체 야당의 소집 요구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간사가 통보를 해서 10시 전체의 소집 요구가 있으니 대비해 달라.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 내 사정을 가지고 이 전체 회의 이 개의 여부를 결정할 요소는 아니죠. 그리고 협의되면 내일 열자.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어제 저녁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즉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왜 피하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10시 10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체회의 요구를 했는데 이걸 바로 지금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들을 들어서 사내를 선포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합시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려 주시죠. 총장이. 네, 김도욱 간사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우리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 일정이 그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개의까지는 여섯 분의 의원님 그 요청에 의해서 개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 의사 일정이 없는데 그리고 그 의사 일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현안 질의를 위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그 이 저 출석을 하라고 그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아니 김도욱 간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그렇게 그 이 저 협의를 해서 이 원만하게 의사 일정이 그 협의된 하에 그 의사 일정은 최종적으로 여야 간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을 정하게 돼 있는데 출석 요구서에 한두 줄 써놓은 거 가지고 그것이 의사 일정이니까 저 뭐야 검찰총장한테 회의 출석하러 와라? 이런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수 의원위원 정수의 4분의 1 개의 요구는 간사 간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개의 요구가 있으면 법상으로 위원장이 개의를 해야 하고 위원장이 그 개의를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다른 되지 아니한 다른 정당의 다수 정당에서 간사가 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의가 이거는 국회법상 개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의사 일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긴급 현안 질의라고 저희들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아니 그 의사 일정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일정을 아니, 정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의사 일정은 그렇습니다. 회의 일정은 소집 요구에 의해서 회의가 개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사 일정을 김도욱 간사 혼자 정합니까? 자. 의사 일정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데요. 국회법상 위원장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개의할 때는 그 일시 의사 일정 이 두 가지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 일정만 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도욱 간사가 이거는,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칙 규정에서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궤변이죠. 그것은 국회법상 통상적인 경우에 일시와 의사일정 함께 간사 간 협의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문이 다르죠. 국회법 조문이요. 예? 참 국회법을 궤변으로 만들고 있네. 백혜련 간사 말씀하시죠. 저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 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닙니다.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때 위원회 의결로 찾아보세요.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야당만 연락을 해서 사적인 공적인 이런 자리에 사적으로 연락해서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21조입니다.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상임위의 회의에도 준용되는 규정입니다. 위원회 의결로 언제 우리가 윤석열 총장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무슨 깊이 하시는 것 같이 현안 질의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김도욱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소위를 열기로 되어 있고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회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오후에 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6일 날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신 거 아닙니까? 뭘 거부를 해요? 26일 날 제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 못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다 출석하지 않으셨더군요. 아까요 회의 시작했을 때 다 안 오셨습니다. 그만큼 회의가 자체가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할 자세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남의 당 이야기를 왜 해요?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진짜 이렇게 불법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는 이런 야합에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시 사내를 선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백혜련 이 여당 간사도 이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저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이 소집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이 개의해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이렇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개회에 대해서 의사 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마시는 겁니까? 예?